5월 정사월은 이게 절기로는 초여름에 들어가죠. 5월이 왜 여름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기상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7, 8월이 여름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건 본격적인 여름이 아니고, 여름이란 화의 열기가 이 7, 8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는 5월이 여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사월이죠. 창간에 정화가 떴죠. 이러면 화기운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올여름은 일찍 더워질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 정사월이라는 건 어떤 조숙하다는 의미 역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사월에는 조소아들이 많이 태어날 여지도 있는 거죠. 계면연의 정사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있어도 어떤 결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숙하다는 건그 가만히 있는 거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설 익은 과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월은 이제 이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죠. 그럼 먼저 갑목일간 있죠. 갑목이라는 건 여기 땅속의 뿌리죠. 근데 이 뿌리가 계면연을 맞아 땅 위로 돋아나죠. 그런데 5월 정사월은 그땅 위로 돋아남을 제대로 만끽할 새도 없이 금세 다시 죽어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그 금세 다시 이게 익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 익은 과일이나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갑목일간한테 이 정사월은 일단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떤 뭐 변화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사를 갔는데 또 이사를 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별로 좋은 변화는 아니에요. 어떤 내가 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사라져버리는 것과도 같아지죠. 이건 예를 들어 이제 부서 이동을 했는데 뭐 사람들도 괜찮고 이제 좀 적응할 만하네라고 하니까 또 부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게이 정사월의 이제 갑목일간이죠. 을목이라는 건 이제 갑목이란 뿌리에서 돋아난 싹이죠. 그리고 올해가 이제 계면연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란 싹이 잘 다듬어져 자라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건 어찌되었든 화를 원해요. 병화라는 태양을 향해 자라나듯, 아니면 정화를 만나 목을 갈무리해서 금으로 넘겨주든, 어떤 형태로든 을목은 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일간한테 정사월은 괜찮죠. 그런데 이 정사월이라는 건 화가 너무 강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을목일간한테는 내가 가진 것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만큼 나를 높게 평가하는 거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을목일간한테는 좀뭐 부담이 된다거나 뭐 지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설령 이게 조금 무리지 않나 싶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그만큼 뭐 상대가 되었든 뭐 직장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니까요. 병화일관한테 5월 정사월이라는 건 일단 나에게서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나 재주가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옮겨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옮겨간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사람이 옮겨갈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나의 능력이나 재주가 옮겨갈 수는 있지만 그게 과도해지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겠죠. 이 정사월은 병화일간한테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병화일간 스스로는
나에게서 너무 많이 옮겨간다는 걸잘 모르는 거야. 잘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병화일관을 보는 상대방은 알죠. 그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월의 병화일관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상대의 말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통해 이게 나 자신을 좀 객관화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 결정을 내리든 행동을 하면 이 5월 정사월의 불리함을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정화일관이 5월 정사월인데 조심해야 할건 무엇보다 이게 조급함이죠. 계면연의 정사월이기 때문에 뭐 정화일관한테도 괜찮거든요. 근데 조급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흐트러뜨려 버려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설익은 과일이 되기가 정말 쉬운 거죠. 그래서 정화일관은 정사월에 조급하지만 않아도 일단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이 자체가 그냥 개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일관은 정사월에 좀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잡음이 많아질 여지가 있어요. 뭐 상대와 의견을 뭐 조율한다든지, 뭐 상대한테 따라준다든지. 그러기보다는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조율을 하든, 뭐 해결을 하든, 쳐내든,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런 잡음들이 결코 좋을 리는 없죠. 설령 내가 맞다고 해도 그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토일관한테 5월 정사월이라는 건 일단 무토라는 나의 쓰임새가 올라가죠. 아까 정사월이라는 건 이렇게 조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조숙함을 조숙하지 않게 끌어주는 게이 무토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무토는 나의 존재 가치라든지 뭐 쓰임새라든지 그런 걸 많이 확인받을 수 있는 게이 5월 정사월이기도 하죠. 근데 무토일관 같은 경우는 자칫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달이기도 해요. 자신감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질 수 있는 여지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신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걸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 정사월의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내가 다 해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이제 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귀토일관한테 5월 정사월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압박감이죠.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을목일관이 그런 부담을 뭐 상대나 내가 속한 환경, 뭐 그런 것으로부터 느끼는 거라면 귀토일관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나 환경은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리고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토일관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제 압박이나 부담을 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부모는 별 생각이 없는데 자식 혼자 이번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돼 하면 그렇게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토일관은 정사월에 너무 스스로한테 이게 압박이나 부담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뭐안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딘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귀토일관 역시 이게 시간의 차일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일은 잘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꼭 이제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경금일관한테 올 정사월이라는 건 내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정화일관은 이건 내가 조급해지는 거죠. 반면에 경금은 환경에 의해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일관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휘둘릴 여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술수라든지 좀 그런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죠. 정화일관 같은 경우는 내가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금일관은 그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려고 해도
상대나 환경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휘둘릴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불리한 운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움직임을, 요거는 이제 최소화하는 거예요. 주변과의 접촉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그 운의 불리함도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죠. 신금일간은 더울 정사월이라는 건 이건 내가 그런 설익은 과일 같은 이건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니겠죠. 근데 이건 신금일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에요. 상대나 환경이나 뭐 상황에 의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게 좀 언짢은 좀 뭐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정사월이죠. 그래서 신금일간 아무래도 이 정사월에 뭐 좀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이 되었든 취직이 되었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준의 결과가 나에게 오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가 강한 정사월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유념을 해야 돼요. 언제든 신금이 이제 쪼개질 여지를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임술관한테 올 정사월이라는 건 이건 어떤 좀 자질구레하고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것도 되고, 근데 그로 인해 소소하게 뭐 얻어가는 것들은 또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마지못해 받은 일을 꾸역꾸역 처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인센티브가 뭐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될 여지가 있는 게 임술관한테 정사월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뭐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린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뭔가를 얻는 것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임술관이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목이 있는 만큼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관이 뭔가를 얻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좀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전화위복이라는 걸 알지. 그게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수일관은 좀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더라도 정사월에 그런 걸 도맡아 한다면 이제 분명 그에 준하는 보답이 주어지죠. 괴술관한테 올 정사월이라는 건 이거는 좀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들을 이게 상대나 환경이 몰라주는 거죠. 이건 마치 괴술관한테 뭐 그건 됐고 하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술관 입장에서는 뭐 김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의욕상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운이 날 리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이게 좀 부정받는 느낌도 많이 들죠. 그래서 정사월의 괴술일관은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상대나 환경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들인 노력이나 애씀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도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괴술관 얼마든지 마음이 좀 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나 환경으로부터 굳이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그걸 채우려고 하세요. 그게 꽃 개운법이죠.